여보랑 같이 행복하게 살자. 이제 상처 안 주고 나랑 결혼해줄래? 아살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 안녕하세요, 다우드킴입니다. Today I will tell you really important thing. I really considered a lot and I really need a lot of courage to say this. I will do propose today. Maybe some people already know I was married 4 years ago and I had a son. But there was a reason that I couldn't open this. It's because I was young and I was not ready at that time. So our marriage was not working well. So unfortunately, we broke up and she didn't want to open the private thing, so I couldn't tell you this. Yeah, that's why. And after that, many things happened to me, good things and bad things. At first, Alhamdulillah, I became a Muslim, and of course, there were bad things too. So I thought many things through this, and I realized that I missed something, something really big, important, and precious. And that was my family. Yeah, and after my mom is sick, and I felt so many things. Time doesn't wait for us. So if I don't give love and happiness to my family now, I think I'll regret it all my life. So I decide to go back to my family because I still love her, I still love my son. So I decided to be a proud husband to my wife and proud father to my son. Okay, then the first thing I have to do is propose. I'm so nervous. Okay, then let's go. I can do it. So I'm going to buy a propose ring. Oh, I'm so nervous. I hope she will be happy. Please. 아, 진짜 너무 긴장돼. 이제 반지 사러 가겠습니다. 긴장돼요. 안녕하세요. 치수가 이거거든요. 아, 반지 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꽃다발 사야겠죠? 아, 지금 꽃 샀는데 제가 사실 큰 꽃다발을 사고 싶었는데 미리 주문을 해야 된대요. 제가 좀 급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좀 작은 꽃 샀는데 실망하진 않겠죠? 아, 너무 떨리네요, 진짜. Okay, so I got ready everything, and this cafe is the place I will propose today. And there are many memories in here because we used to come here when we were students. So 아, 가시죠. 아, 너무 긴장. 왜 이렇게 긴장되지? Because I've never did propose in my life. First time. I'm so nervous. 어떡하지? 아, 여보세요? 네? 네네. 그 오래숙 카페 있잖아. 그 가건사 가는 길에. 나 지금 거기 있거든? 혹시 지금 여기로 잠깐 올수 있어? 알았어. 아, 긴장돼. 오고 있습니다. 떨린다. 어휴. 밥 먹었어? 배고파. 그래서 내가 아, 먹자 일단. 너가 좋아하는 카페라떼 시켰어. 아, 오늘 되게 예쁘게 하고 왔네. 우리 언제 만났니? 4년 됐나? 5년 되지. 5년 그치, 나 됐네, 벌써? 군대 마치고 바로 만났으니까. 헐. 너왜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있었어, 내가? 너는 우리가 되게 이쁘게 이제 행복한 가족을 이렇게 이루어서 살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게 잘안 됐잖아, 사실.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우리가 따로 이제 떨어져 살았었고. 그래서 되게 미안한 것도 있었고. 그래도 가족이 진짜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 진짜 솔직히 진짜 가족이 많이 생각나더라고. 왜냐면 내가 진짜 힘들고 이제 힘들 때 너가 계속 옆에 있어줬는데 내가 그거를 좀 많이 몰랐던 것 같아. 그거 그래서 모를 수가 있어? 내가 그거는 괜찮은 년이구만. 슬플 때 원래 항상 가족이 그치. 생각나는 거야. 설마 여행 가려고 하는 거 아니지? 이제 나 이제 떠날 때가 됐다 이런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떠나 있었잖아 지금. 그거를 조금 만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뭐 선호 행복이면은 뭐다 좋지. 아니, 선호 행복도 중요하지만 이제 너의 생각도 중요하니까. 나한테 그러면 잘해줘야지. 그치, 그거는 당연히 내가 잘해줘야지. 그러니까 잘해주고 집에 자주 오고 집안일 도와주고 선호 덜 보는 거 잘하면은 난뭐 환영하지 뭐. 아, 그래? 아직 기회가 남아있어?
뭐 선아 아빠니까 당연히 기회가 남아있지. 내가 사실 준비한 게 있어. 준비한 게 있는데 너가 좋아할지 모르겠어. 내가 너무 급하게 준비했는데 일단 꼬치를 준비했어. 헐. 이거 내가 컨버스 하려고 했는데 예쁘네. 향이 안 나. 아니야, 생화야. 향이 안 나. 생화야, 생화. 사진 찍어도 돼, 이거? 찍어, 사진 찍어.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잠깐만. 빨리 살마. 진짜 진심이야 지금? 아니지? 어? 아니지, 그거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지? 진짜야? 진짜야? 어. 나한테 주는 거야? 진짜 주는 거야. 내 사진 어떻게 알았대? 진짜 해도 되는 거야? 진짜? 어, 산 거야. 지금 장난하는 거지? 그냥 이거다 그냥 그거지? 아니야, 프랑크지? 아니야. 프랑크. 진짜 프랭크 아니야, 진짜야. 평생 동안 고생만 많이 시켜서 앞으로는 항상 행복하게 어떡해. 항상 웃는 얼굴로 여보 웃는 게 제일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우랑 여보랑 같이 행복하게 살자. 이제 사포차 안 주고 내가 여보한테 잘할게. 같이 나랑 결혼해줄래? 응. 와. 근데 너무 예뻐. 어떡해. 진짜? 응. 내가 편지 읽어줄게. 갑자기 이렇게 프로포즈를 준비하려니 너무 떨린다. 그렇지만 너는 너무 예쁘고 재능있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내가 많이 돌보지 못했는데도 선우를 이렇게 예쁘게 멋지게 키워서 너무 고마워. 너무 대단해. 앞으로는 너가 울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고 사랑해줄게. 많이 웃고 행복할 수 있도록 나랑 다시 결혼해줄래? 이거를 프로포즈랑 같이 썼어야 되는데 바보 같아. 드디어 그런 날이 오다니. 진짜 결혼하는 거야? 결혼식 하는 거야? 결혼식을 하면 좋은데 할까? 결혼식 할까? 아, 뭐 잘게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진짜 예뻐. 너무 마음에 들어. 아니 나는 좀 제대로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안 하는 거보다 이런 게 나아. 근데 사실 프로포즈를 나는 저녁에 하고 싶었거든. 좀 로맨틱하게 밤에. 근데 우리가 애기를 3시 반에 데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선우가 옆에서 반짝이야 반짝 반짝 내 반짝이야, 거야 선우 거야. 선우 데리러 가는 중입니다. 아 어제 카메라만 생겼다. 어이없어. 푸른 하늘 1, 2번 맞아. 안녕하세요. 아버님 축하해. 반갑습니다. 아빠 축제. 친구들이랑 지금 누가 엄마 얘기하니까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이러더라고. Left. 응. Left. 아유 신났어. 아빠. 왜 아빠 너무 좋아? 띠드 선우 블로그. 인사해보자 선우. 배꼽수. 안녕히 가세요.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선우.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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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밥 먹자. 네. 안 돼. 밥 먹자. 안 먹어. 밥 먹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집에 왔습니다. 선우야 여기 봐. 아이고 예뻐요. 집에 봐주세요. 선우야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프로포즈 했어. 선우도 좋아하는 것 같죠? You like camera? 네? 줘봐. 아 빨리 줘. 선우야 일로 와. 어디야? 야 저기.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미아도 좀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부담스러워했고, 근데 이제 좀 숨기는 것보다는 오픈하고 우리가 사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결혼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다는 게 뭐야? 할 거야? 결혼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지 그렇지. 결혼식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행복한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대답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요. 너무 걱정됐는데 이렇게
촬영하고 나니까 오히려 나는 속이 좀 시원한 것 같아.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Alhamdulillah. 마살라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난 뭐라고 말해야 돼? 마살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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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야. 선우야, 이거 조명이야, 이거. 선우야, 이거 조명인데 이거 다 부서지겠어요, 선우야.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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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야, 아빠 뽀뽀. 뽀뽀. 선우야, 선우야. 안 돼, 안 돼. I've been waiting. I've been hurting. 'Cause I've been falling, I need your help. My heart is breaking, so tired of crying.